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아주대학교병원이 응급의료 헬기 이착륙 지원에 합의했습니다. 경기도와 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용 닥터 헬기의 이착륙을 위해 2,400여 개의 공공시설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국종 경기 남부권역 외상센터장은 그동안 민원 때문에 관공서 이용도 힘들었다며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모 시청에 내려앉으려고 해도 같은 공직자분들끼리도 우리 소방병원들한테 나중에 민원이 들어가고 그래서 공직자분들끼리도 그 잔디밭에 못 앉게 거기 헬기 배기가스가 좀 뜨겁게 나오는 부분인데 잔디가 이제 누렇게 죽는다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예. 누군 죽어가는데 잔디 죽는다고. 예. 황당한 일이죠.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 현실입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부터 좀 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심야 시간을 포함해 의료 헬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공공청사는 물론 학교 운동장 등 1,830여 개소를 추가 개방해 2,400여 개 이착륙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헬기 이송에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파손시키더라도 경기도가 사후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 행정명령도 발동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소방관들이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지침을 만들도록 하고 이착륙장 주변 소음 피해 등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약간의 불편함을 좀 인내 감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게 저는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이국종 센터장은 항공이송과 지역의료원과의 협력이 경기 지역 중증 환자를 살리는 데 큰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분들이 어디서 다치더라도 최대한 빨리 항공이송을 통해서 적절한 의료기관 이송이 돼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각 지역에 있는 의료원들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내 소방헬기 출동은 최근 3년 사이 매년 50% 이상 증가해 지난해에는 223건을 기록했고 이착륙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서 헬기 출동을 중단한 사례는 연평균 30건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